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전역에 한 2만여 명의 팬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우석 본부장께서. 미국 전역에? 네, 네, 미국에서. 오. 미국에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어요. 카페. 거기서 장우석 본부장 인기가 아, 난 그 세계는 또 몰랐네. 네? 네,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호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본도 좀 몇 명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몇 명? 아니, 저희가 지금 40%는 해외 유입자입니다. 저희 유튜브 내에. 네. 아~ 예, 60%가 국내.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 그렇죠. 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지금 미국 뉴욕 예. 기준으로도 지금 뭐 아침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예, 예. 시간 아니에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예, 한국말이니까 더 잘 들리시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맞아. 미국 예. 저도 살아봤지만 그 CNBC 틀어놔봐야 잘 안 들읍니다. 앞으로는 CNBC 끄세요 그냥. 네. 저희 3프로TV 글로벌 네. 라이브로 다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만간 밤새서 방송하자는 네, 이야기를 들을 네. 것 같은 그럴까 봐요. 부득이란 네. 얘기가 눈치 빨라 스쳐 지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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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미국 장중방송 해버립니다. 네. CNBC도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제발 좀 같이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월요일 나왔던 주요 뉴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급여세를 유예한다든지 주급을 600달러에서 400달러 지급하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긴급하게 얘기한 거고요. 예. 민주당이 예, 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불법이다. 수성을 제기하겠다. 위헌이다. 위헌. 예, 위헌이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아직 결정 물론 이제 행정명령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화당 민주당 합의를 못해서 트럼프가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 네,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 뭐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리츠 회사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그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회사가 일단은 지금 아마존과 매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먼 프로퍼티가 원래 그 JCPenney 같은 망한 백화점에 네. 매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아,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아마존에 대해주는 방식으로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아마존 만약에, 물류센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네. 잘 된다 그러면 사이먼 프로퍼티가 상당히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 마트 아울렛의 빈 가게를 예, 그렇죠. 아마존한테 창고로 예, 쓰라고? 시어사든지 지금 JCPenney 거의 망했기 때문에 예. 그 공간을 놀리니 아마존한테 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은 그거 그냥 창고로 쓸 거 아니겠어요? 유통센터로 쓴다고 합니다. 지금 예. 워낙 이제 아마존이 뭐 지금 북미에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네.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종의 물류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트위터도 틱톡 인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제가 뉴스 봤는데 예. 틱톡 살 돈이 있냐? 예,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예, 얼마 안 되던데. 예. 예. 지금 잭도시 창업자가 지금 사실 스퀘어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스퀘어. 스퀘어에서 벌지 사실은 트위터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이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창업자가 뭐, 예. 회사가 두 개예요? 예, 두 개입니다. 잭도시라는 창업자가 네.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지불 결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트위터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트위터하고 스퀘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거 안 차이가 아주 극대화도 갈려져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 트위터의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인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참여한다 했으니까 이해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너지는 좀 있을 법도 한데 없나요? 틱톡은 어디 가든지 시너지가 나겠죠. 나겠지만 틱톡은 짧은 화면. 예. 근데 트위터는 지금, 짧은 걸.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조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이 문제인데 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 우리가 장 시작 전 거래, 장 마감 후 거래 실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99%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버크셰어 같은 기업들이 보통 주말에 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95%다.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버크셰어가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호시적을 발표했고요. 또 2분기 내에 자사주 매입을 6조 원가량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버크셰어가 자사주 매입을 잘 안 하는 회사인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딱히 이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투자할 데가 없는 것 같다. 돈이 있는데. 현금이 많아 현금 예, 보유를 많이 했지. 맞습니다. 지금 1400 네. 60억 달러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더 꾸준하게 매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장에 살 게 없다고요? 이분이 그 주식을 아직까지 고르는 눈이 꽤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아마존 같은 주식 산 거 잘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워런 버핏이 샀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네. 두 명의 후계자가 좀 매입을 하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가격에는 더 사고 싶진 않다. 애플이건 아마존이건. 아니 팔았는데. 그 말이죠. 일단 뭐 네. 제가 보기에 물론 결과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제가 보기에 금융주 쪽으로 더 매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상이 들고요. 아, 어쨌거나 좀 싼 거 좋아하셔 그분. 어 그렇죠. 금융주는 지금 매입하기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그게 아니고 기사가 아니고요. 제가 주말에 놀란 건데 그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쪽에 이제 모바일이지만 모바일 쪽에 해외 주식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반영이 돼갖고요. 미국은 제가 보기에 거의 한 5천여 종목 정도가 예. 기업 계획과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만 봐도 충분한 미국 네이버에? 네이버가 예. 지금 네이버가 만약에 지금 그 얘기를 3프로 TV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에 오셔서 하면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 나눌 때 혹시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지? 쳐보려면 예. 만약에 사이버 프로퍼티 같은 거 SPG니까 진짜 쳐보시면 네. 기업 내용이 나오고 재무제표 나오고 그다음에 차트까지 꼼꼼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시세가 제공이 되고. 참 네이버도 네, 네이버도 꼼꼼해요, 참. 열일하신다. 예,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 부분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성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거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2분기 네. 실적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2분기 실적의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441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시면 82.3%의 기업이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제 과거 1년 평균은 71%니까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7월 초에 이 전망치를 원래 45% 마이너스 잡았는데요. 지금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1% 마이너스로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에는요, 물론 마이너스지만 22.5%의 마이너스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회복된다.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에는 빅파이브 종목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요. 이익을 올리는 업 리비전, 그러니까 어닝 리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닝스 리비전, 그러니까 이익 네.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 조정 비율은 뭐냐면 이익에 대한 증가 그 조정을 올리는 내용이 있고 내리는 내용이 있는데 예. 그걸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표가 하나 나갈 건데 파란색이 업 리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익 조정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업 리비전이 거의 70% 이상이 되면서 상당히 기업에 대한 이익 조정이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목표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상향시키는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익 조정을 내리는 다운 리비전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장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만 안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하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매주 월요일 날 오늘 매주 월요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그 미래세 대우에서 나오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에 그 팩트셋하고 MSCI에 나오는 자료를 같이 세 회사가 합쳐갖고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정말 좋은 자료니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각 국가별로 좀 보겠는데 미국은 봤으니까요 넘어가고 아시아 쪽 국가별의 12개월치 EPS 변화율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좋습니다 플러스 0.4%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무슨 수치인가요 본부장님 EPS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월간으로 해서 네. 주당순이 예, 주당순이 변화율을 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반면에 중국은 마이너스 0.6% 일본도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콩이 예, 3.4% 마이너스고요. 대부분 안 좋은데 지금 한국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물론 이제 끌고 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류가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EPS는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시아 국가별 12개월치 PER을 또 보겠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PER 동그라미 그냥 구멍 뚫린 동그라미가 5년 평균치고요. 그냥 주황색 동그라미가 현재 구간인데
당연히 5년 평균보다 높죠.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3배로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좀 내려가 있다. 퍼가 낮다. 비교하면? 예, 비교하면. 네, 비교하면. 아시아 국가 비교하면. 이게 12개월 후에 실적을 기준으로 12개월치. 예, 12개월치 반영한 거. 예상, 예. 예상 실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이걸 본다 그러면, 물론 오늘 미국 하면서 잠깐 보여드린 거지만, 한국에 대한 주가 상승은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지난 주에 있었던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뉴스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빅스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포 지수라고. 예,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인데 이게 빅스 지수가 2월 21일 이후에 최저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최저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1배, 21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네. 얘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그냥 그 중간에 80까지 올라갔던 게 없다 그러면 코로나가 있었나 싶을 정도까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거의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이 네. 빅스를 가지고 헤지를 한다고 좀 하시는데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지가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투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ETF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매매하시라기보다는 그냥 지수로 보시는 차원에서 끝내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뭐 투자에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ETF가 있기 때문에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그다음에 두 배 레버리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그 잘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그 권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권하지 않아요. 이거 트레이딩은.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여드린 거는 빅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21이다 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성장과 가치의 로테이션이 현재 감지가 되고 감지되고 있다. 있다. 예,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연중 흐름을 보게 되면 플러스 18%가량이 올랐는데요. 네. 가치주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연중 흐름이고 연중 흐름 밑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린 거는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한 달은 오히려 가치주가 6.6% 플러스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 그러니까 약간씩 한 달 전부터 감지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요즘 네. 이쪽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빅파이브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했던 항공 관련한 ETF라든지 아니면 네. 금융 ETF라든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좀 올랐어요? 그런 종목들? 운이 좋게요. 네. 이 방송 나오고 나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 가치주가?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네. 11월 말이면 나오겠다 하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못 갔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성장주와 가치주를 투자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S&P 500을 대표하는 ETF가 SPY거든요. 스파이. 스파이에다가 그로스에 G만 붙이면 성장주 ETF가 되고요. 스파이에다 V를 붙이면 밸류죠. 그러면 이게 가치주 ETF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놓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스파이 G부터 보시게 되면 이 ETF 심볼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도 쭉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보이죠. 이게 성장주 ETF에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SPY G가 이제 그로스군요. 예, 맞아요. 그로스의 G입니다. 그래서 그냥 ETF에 투자하실 분들은 스파이 G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황에다가 비자 마스터 정도 들어있네요. 예, 페이팔, 예, 엔비디아 정도. 그래서 예. 여기서 종목 고르시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네. 가치주는 스파이 V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벅셔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벅셔에서 1등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민영 건강보험입니다. 그다음에 뭐 브라이존, 존슨앤존슨, 화이자, AT&T, 시스코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고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대표 주식들만 들어가 있네요. 성장 가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가치는 보통 퍼가 한 20 미만 PER이 여기 되어 있고요. 오히려 성장은 35 이상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장우석 본부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가치주의 어떤 회복력이 성장주의 신장세보다 더 강하다. 맞습니다. 이게 모멘텀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두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SPYV라는 ETF를 사시든지 네. 아니면 고르기 힘드시면 SPY V에 있는 내용물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사시든지
예, 무방한데. 그거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고르기보다는 스파이 부위가 저는 나와 보이는데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그동안에는 많이 내려 있었어요? 스파이 부위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전화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 G는요 17%가 네. 올해 올라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히려 가치주는 지금 마이너스 12.58%. 자, YTD라는 완전, 게 연중 예, 연초 대비입니다. 예, 연초 대비까지. 그러니까 예. 완전 엇갈리는 흐름이거든요. 플러스도 보통 플러스가 아니고 워낙 벌어져 있었다가 최근에 조금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아유, 그러면 뭐 상당히 예. 이게 17 플러스 10이니까 거의 30% 30% 정도 이격이 났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원래 아까 말씀드린 사이먼 프로퍼티도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 아시겠지만 그래요? 지금 소매업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이 막 잘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가치주를 얘기하냐면 지금 다른 거 그렇 뭐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1928년부터 100년 동안의 S&P 500에 대한 월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월 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네. 네, 10% 마이너스죠. 이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8월부터 9월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 잡을 때가 아니고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가치주로 옮겨가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백신 개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월별에 대한 상승률을 보더라도 조금 지금은 좀 피해야 될 때다. 아니 근데 왜 이게 차이 나죠? 왜 이게 날 달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그동안 지금 예,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이 중간을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많이 1.3%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월 달에 보면 1.2%. 그러니까 1월 효과하고 연말 효과는 충분히 여기서 입증이 됐죠. 예. 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거 9월 달 이런 것들은 잘 뭐 통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뭐라고 그러죠? 5월에 사서 뭐 그렇죠. 5월에 떠나는 거죠. 원래 5월에 떠났다가 10월에 돌아오는 거죠. 네. 10월에 돌아온다는 건 말이 되죠. 10월부터 말이 되네. 예. 9월에 많이 빠지니까 10월 1일날 사면 되겠구만. 이제 최근 7년 동안은 안 맞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과거로 보게 되면 그런 통계가 있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래프로 하니까 뚜렷해 보이지만 오를 때도 0.6, 내릴 때도 뭐 마이너스 1.0 이 정도라 예. 뭐 큰 차이까지는 예. 아닌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재밌는 이게 몇 년도부터라고요? 1928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거예요. 사실은 이 표본 연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돈 많이 썼으니까 주식 팔아서 또 생활비 뭐, 쓰고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9월에 내리는 거겠죠. 예. 미국 그 회사들이 대부분 9월 결산 아니에요? 9월 결산이 많습니다. 그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글쎄요. 아니, 애들 문제점이 계속하면 다 관련 있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요 질문은. 예. 네. 그리고 또 짐 크레이머라고 유명한 또 이 전문가분도 CNBC. 예, CNBC 전문가분도 예. 지금 매드머니. 지금은 예, 지금은 듀퐁이라든지 PVH라든지 그러니까 예. 케빈 클라인 옷입니다. 아니면 3M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매수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짐 크레이머를 그렇게 뭐 막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분을 제가 하나 인정하는 거는 지난 3월 달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봤는데 사람 말이야. 보셨죠? 예,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아, 그때 예, 여기... 저도 솔직히 저희 3프로TV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이게 소리 예. 막 내고 누르면 막 꽥꽥 예. 예, 소리 나고 예. 상당히 쪼매심이 있는 분이죠. 근데 예. 이제 지금 뭐 어쨌거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장주보다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디즈니도 보이고요, 나이키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보자. 이런 종목 사라. 예, 전반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월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까지 대부분 다 지금은 가치주 쪽에 좀 관심을 둘 때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많이 빠졌던 항공주, 여행주 뭐 같이 포함 이런 쪽 예. 하자는 뜻입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예, 사라질 그렇죠. 것 같으니 뭐 어떤 분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간다고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건 여행, 항공, 호텔, 뭐 카지노라든지 크루즈까지도 네.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야 알지만 지금 11월 달 백신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점점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카지노라든지 그 크루즈라든지 이런 여행주라든지 극단적인 예. 피해주들은 피했네요. 피하고 여기 뭐 듀퐁, 뭐 3M 혹은 나이키, 마스터카드 이거는
현재도 이익을 내고 네, 있는 맞습니다. 회사들 네, 중에서 맞습니다. 가치주 권역에 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회사를 추천하는 거지 네, 그냥 코로나 피해주를 사라 이런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한 3개월 전에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크루즈나 항공은 그 백신이 나와도 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찝찝하다라든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딘지 모르게 왠지 느낌이 찝찝하다 보니까 아예 좁은 공간, 그 다음에 덩그러니 이렇게 배처럼 떨어져 있는 공간에 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 때문에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도 늦게 네, 오를 네, 것이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가장 더디게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예. 또 제일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말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주택 소유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유욕이 2008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7.9%가 주택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40.6%로 12년 만에 최대인데요. 이게 지금 35세면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집을 잘 안 삽니다. 예. 얹혀 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 코로나 터지면서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시골에 가서 집을 싸게 사서 고쳐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집 최근에 모기지가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사보자 하면서 지금 이제 예, 주택에 대한 소유가 커지고 있는 거죠. 소유 욕구다 이거죠. 예, 하필 우리 2%가 사회 보는 날 이런 차트를 갖고 오셨네요. 아닌데 이거는 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갖고 있는 오너 그러니까 소유율. 예, 소유욕이죠. 소유율. 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왜 얘기가 안 됩니까? 아니요,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죠. 주말 부동산 방송 이런 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식구인데. 네. 아, 저는 뭐 하여간 여기 표 나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우 충격에서 벗어났구만 또 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쪽에 주택 건설 업체가 미국에 뭐 K홈도 있고 그 다음에 레나도 있고요, 네. 풀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그냥 늘 얘기하지만 묶여져 있는 ETF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연락 받아갖고 전체 건설 업체가 모여 있는 ETF가 있거든요. 아 이게 건설주 ETF예요? 예, XHB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기지가 역대 최저고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교회 주택 구매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10년 만에 역사상 최고치 주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코로나 얼마나 간다고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바꿔요. 이러다 다시 코로나 없어져서 사무실 출근하려고 못하라고. 재택근무라는 게 코로나가 없어져도 일종의 추세가 될 거라고 추세죠. 생각하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많고 네. 오늘 아침 내가 오늘 점심때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인턴을 해준 그 고등학생이 미국 뉴욕의 그 시티뱅크의 그 트레이딩룸의 VP라고 그러죠. 에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로 치면 한 뭐 차장 부장급 돼가지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점심을 사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시티뱅크 뉴욕 기준으로 보면은 1%만 사무실에 출근한대요. 1%. 이 친구는 서울에 자기 집에 와서 네. 근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고향이 알라바마다 알라바마로 가면 부모님 집에 안 살거든. 그러니까 뭐 시티뱅크 다니니까 나 알라바마에 있을래. 그러면 고향이 좋으니까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집 산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아마 모기지 금리가 낮아져서 생긴 현상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어쨌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홈디포나 노우스 같은 기업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쳐야 있어요. 되고. 예, 맞습니다. 고치고, 아마 집에만 있어도 그 고치는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렇죠. 고치고 뭐 문짝도 바꾸고 변기도 바꾸고 잔디도 깎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 관련 기업도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예. 그러니까 ETF라고 무겁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끝으로는 제가 하나 또 매일 팁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 네. 관련해서.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HTS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HTS 화면인데 이게 보시면 지금 매수 매도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도는 파란색이고요. 매수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숫자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 호가가 그러니까 237.43 위에 44가 있고 45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은 네? 최우선 매수매도 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저 급한 마음에 저거 안 사질 것 같아서 위에 거 네, 오를 필요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최우선 매수매도 한옥가만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 포기가 안 되잖아요. 모양만 나온 건다, 모양만. 그렇죠. 실제 여기에 호가가 발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고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 못 알아들었어요. 저기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붉은색이 매수 아닙니까? 네. 매수면 237.18에 지금 400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겠다는 주문이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 17이 있고요. 쭉 1센트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18 밑에 있는 것은 다 허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증권사에서 보기 편하라고. 물량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10달러 미만의 시세 이용을 내면 네. 최우선 매수매도 1억가밖에 제공을 못 받습니다. 네. 더 많은 효과를 보려고 돈을 더 많이 더 내야 된다는 예, 거죠.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단위가 10만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사고 그럼, 싶은 가격은 딱 그 호가에 그냥 사세요. 예,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보시고 호가가 뭐 쭉 보이니까 그걸 매매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밑에도 있고 그 네. 위에도 있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안 보여주는 거죠. 예,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레벨 1이라고 그러고요. 네. 레벨 2, 레벨 3는 상당 부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증권사가 만약에 왜 안 보여주나 싶긴 했어요. 네, 이걸 증권사가 아예 그냥 그 위에 있는 걸 안 보여주면 상관없는데 네. 그거 쭉 보여주더라고요. 일선 단위로 쭉 연결해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에는 없는데 네. 실제로 증권사가 그냥 허수를 네, 집어넣지 넣어준다는 이렇게 해서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 그 물량은 모르는 네. 물량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오늘 이 업데이트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지난주 제가 진행하는 며칠 동안은 우리 장원석 본부장께서 물론 주 후반에 금요일은 제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주 안 바뀝니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팡 혹은 마가 이런 그렇죠. 기업들 테슬라 뭐 이런 네. 게 주도주 교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네, 특히 애플 이런 거 네, 실적도 좋았고 또 액면 분할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가치주가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약간 톤도 바뀌고 스탠스도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판 우리가 알고 있는 빅5에 대해서는 예. 10년째 올라간 주식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 올라갈 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익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이길 만한 기업들이 없거든요. 예.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좀 상승을 멈추겠죠. 그다음에 못 갔던 게 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 분산 차원에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기술주 다 올라왔고 성장주 끝물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니 뭐 실적이 여기 있는 기업들은 거의 적자 기업들 아닙니까? 네.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일단 빅5 종목들에 대해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지만 여기 많이 빠진 종목들도 몇 개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네.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맞추라는 네. 말은 아닌데 네. 미국의 여러 가지 뭐 미디어라든가 시황 등에서 네. 이런 그 성장주 말고 다른 쪽 반대편에 있었던 예, 많이 그런 업종들 좀 이제 관심 갖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최근 트렌드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 혹자들은 이번 주 다음 주는 못 갔던 주식이 올라가는 한 주 두 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도 현대차가 오늘 뭐 15% 이상 올랐는데 물론 이제 오늘만 오른 건 아니고 한 2, 3주에 걸쳐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현대차만 놓고 네, 볼 때. 예. 사실 현대차도 10만 원 선에서는 가치주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쩌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성장주는 상승을 하긴 했으나 상승률로 따지면 그런 어쩜 성장이 겸비될 수 있는 가치주보다는 훨씬 좀 덜 했거든요.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런 형태의 어떤 주도주의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예. 키 맞추기가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네, 시각들이 맞습니다. 늘어나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악어 이처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 갖고 대표적인 기업 하나 안 되는 기업 하나 오늘 실적이 나온 게 있었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메리어트 호텔인데요. 네. 메리어트 호텔이 정말 좋은 호텔이었죠.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원래 42센트 적자였는데 64센트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엄청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의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카지노, 네. 우리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가 예. 더디게 회복할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영이 돼 있다는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에서 아까 얘기처럼 빅파이브처럼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바닥을 찍었다는 정도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오늘 보실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좋은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 아마존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먼 프로퍼티하고 지금 뭔가 빈 사무실에 빈 상점에 대해서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그 페덱스 같은 경우에 원래 별로 이렇게 좋은 의견이 안 나오는데 페덱스가 지금 번스타인에서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약간 매수 의견을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의견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미국의 그 우편 배달 시스템이죠. 그게 뭐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럼 네. 페덱스라든지 UPS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올릴 수밖에 없던 게 실적이 네. 좋아질 거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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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U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배달이 딜리버리가 네. 상당히 증가하면서 지금 항공 특송 쪽으로 좀 빠진 이 매출을 거기서 메꾸고 있다 보니까 지금 UPS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나왔던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UPS가 항공 배송 안 하고 그거를 다른 걸 하나 봐요? 그것도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배송을 엄청나게 막 딜리버리 많이 하고 있죠. 아, 쇼핑몰 온라인 딜리버리가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약 한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족분을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좀 커버하고 있다. 아마존 배송을 UPS가 하나 보군요. 아니, 거기는 다른 아마존은 다르죠. 자체 UPS는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다 보면 그냥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트럭인데 맞아요. 커피색 트럭이죠. 예, 커피색 트럭에 예. UPS는 금색으로 예, 딱 박혀 예, 있는데 그냥 파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하여튼 뭐 있어요. 네. 왜 또? 나도 미국 갔다 와서 할래 이거. 예. 좀 보내줘 좀. 예. 항공에서 DHL이 많고 예, 서류.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은 네 아마존은 별도로 하면 UPS가 아니, 배달하는 아마존은 꽤 있어요. 전 시장의 50%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에다가 지금 딜리버리 시키고 자 지금 종 친답니다. 어 본부장 네 네 잠깐만요. 오프닝 벨 아 29분인데요. 아 그래요? 종 네, 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됐습니까? 아 예 잠깐만요. 네 1분 전이랍니다. 1분 전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 예,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8월 10일을 장 시작했는데요. 지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아까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선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 0.17% 플러스고요. 다우도 0.39%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역시 0.21%가 올라가면서 오늘은 세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어떤 행정 명령이 좀 주가 상승을 좀 올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언제 저 가서 저기서 오프닝 벨 한번 쳐보나? 3프로TV 뉴욕 상장 할까? 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금값도 좀 올라가고요. 오늘은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의외로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러셀 2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셀 2000. 네. 러셀 2000은 기업 그 규모로 보게 되면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개까지 1000등까지 기업이고요.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인데 예. 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지수인데요. 예. 지금 요즘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뿐만 아니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넘어가는 것도 모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저희 3프로TV와 함께하신 글로벌 라이브 저녁 9시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네. 이제 90분가량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하는데도 금방 휙 가는 것 같아요. 시간 참 빨리 가죠. 특히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하는 30분은 조금 과장해서 하면 한 3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준비해.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삑살이 나는데 이거. 아니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갖고 와서 알려주시는데. 아니 진짜로 너무 흥미로워서 금방 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제가 김프로는 따로 제가 경고를 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끝나고 원산 폭격하겠습니다.